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보조무기 공방포 공댐댐을 바꿀 예정입니다. 어떤 걸로 바꾸냐, 이 보조무기를 경매장에서 가져옵니다. 자, 구매를 한 보조무기를 방물을 없앱니다. 바로 보보방 00 러그로 교체를 합니다. 수공 56만 5천이 떨어지지만 사실상은 보스전에서는 확실히 많이 오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. 이 캐릭터가 지금 현재 링크를 안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보공이 방무가 너무 높습니다. 30% 이렇게 방무를 떨구고 바꿉니다. 어차피 방무야 유니온과 유니온을 눌렀어야지. 유니온과 링크를 옮기게 되면 방무 40%와 그리고 링크 15%와 15%를 더 땡겨올 수 있죠. 맞지요? 아이고 아이고, 방물을 한번 옮겨볼까요? 그러면 이 캐릭터가 방물을 가져오게 되면은 현재 방무가 88%가 됩니다. 여기에다가 40%를 들고 오게 되면은 한 92% 정도까지는 오를 것 같군요. 이것으로 이건 팔아야 되겠다. 그렇죠. 판매까지 아예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블레싱 섀도우. 아, 그렇죠. 블레싱 섀도우. 슬래싱 섀도우. 아, 이 보조무기를 얼마에 팔아야 되지? 딱 이 느낌이네. 공댐댐. 이것보다 솔직히 말해서 후지긴 후지입니다.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? 네네, 의견 내주실 분 있나요? 아, 고민이 되는군요. 공방보 공댐댐이거든. 페이크 쳐, 페이크? 잘 봐봐. 페이크란 무엇인가? 이거랑 위점이 똑같아, 그지? 근데 실질적으로 적의 수공이 더 많이 올라간단 말이지. 50만이나. 얘랑 싸워서 이긴다. 가능성 있어? 어떻습니까? 말도 안 됩니까? 고기 부리는 것입니까, 혹시? 솔직히 말해서 좀 굳이긴 하지. 90억쯤에 그냥 팔까? 욕심 부리지 말고. 제 이거 구매 얼마 했는 줄 아십니까? 들으면 깜짝 놀랄텐데. 먼치의 기억으로는 70억 주고 산 것 같은데. 제 기억 속으로 그렇습니다. 70억 주고 산 것 같은데? 아닌가? 어쨌든 90억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뭐 천천히 팔면 되니까, 팔리면은. 이것으로 섀도우 스펙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